조금 멀어지는 듯했으나 문호준이 한 번에 쫙 끌어버리죠. 이재혁 선수 입장에서도 저렇게 넓게 돌았다가 인코스만 제대로 막았어도 문호준 선수가 들어올 그 길을 차단만 했어도 라는 생각할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 다음이거든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몸싸움이 붙었을 때 버텨내느냐인데 사실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뒤쪽을 네. 친 게 아니었으면 이게 만약에 잘못 쳤으면 아예 왼쪽으로 그냥. 꽂힐 맞아요. 수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막는 장면이 오죠. 이재혁도 대단한 게 포기 안 해요. 여기. 들어옵니다. 직구 네. 라인 가는 거고요. 근데 문호준 선수가 안쪽을 막아버리면서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재혁 선수가 카트바디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살짝 잃어요. 이거 안 막으면은 나도 맞아요. 미래가 없다. 이거 그냥 막으려고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리고 이재혁 선수가 넓게 도는 바람에 결국 가속 싸움에서 문호준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일자로 들어오면서 문호준 선수의 빵딩이가 빵 들리죠.